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돌고래 쇼를 하다가 사회적으로 문제제기가 돼서 방사가 된 제돌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제돌이가 남방 큰 돌고래 종인데요. 이 남방 큰 돌고래라고 하는 이 한국 이름을 처음 붙이신 분이 있습니다. 고래 박사님 오늘 초대했어요. 국립수산과학원의 김현우 연구관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남방 큰 돌고래는 우리나라에선 제주에만 살아요? 네, 우리나라에는 제주도 연안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살아요? 네, 그 남방 큰 돌고래의 영어 명칭이 인도 퍼시픽 포트러즈 돌핀인데 인도양하고 태평양 연안에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우리나라에는 오로지 제주도 연안에서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현우 연구관께서 그 이름을 붙였다는 게 무슨 뜻인 겁니까? 이제 남방 큰 돌고래는 2000년 이전까지는 그 일반적인 큰 돌고래하고 동일한 종으로 간주가 됐었습니다. 아, 큰 돌고래라는 종이 있었군요, 원래. 예, 커먼 버틀러스 돌핀이라는 큰 돌고래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 종과 같은 종이라고 생각을 해 왔었는데 세계적으로. 네. 그러다가 2000년 들어서 이제 유전학적으로도 이 큰 돌고래와 차이가 있고 형태적으로도 차이가 있다라는 게 밝혀져서 그 이후부터는 독립된 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예. 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도 이 그 남방 큰 돌고래가 그때 당시 인도 퍼시픽 버틀러스 돌핀이 제주도 연안에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증거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증거들을 저희가 이제 찾아가면서 형태적으로 동해나 남해 서식하고 있는 큰 돌고래와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그리고 뭐 유전학적 분석을 통해서 이제 유전자적으로도 차이가 있다는 걸 밝혀서 예. 2011년도에 남방 큰 돌고래라는 이름을 국명을 부여하게 된 거죠. 동해 남해에 큰 돌고래가 살고 있군요. 네, 우리나라에도 큰 돌고래가 살고 있고 예, 예. 그때 당시에 제주도에도 큰 돌고래가 있는데 동해에서 발견되는 큰 돌고래와는 형태적으로 조금 다른 겁니다. 부리가 조금 더 길고 몸매는 좀 더 날렵하고 크기는 약간 더 작고 그런 형태적 차이가 있어서 이건 그렇다면 최근에 새로운 종으로 확인이 된 인도 퍼시픽 버틀러스 돌핀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거죠.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도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동해, 남해, 제주에 사는 돌고래가 다 큰 돌고래였거니 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군요. 그런데 아니야, 제주 사는 거는 동해, 남해 사는 거랑 좀 달라. 이걸 네. 찾아내신 거군요. 네. 한마디로. 맞습니다. 그럼 동해, 남해 사는 큰 돌고래는 제주도엔 또 없어요? 제주도에 아주 가끔씩 발견이 되는데 예. 제가 지난 20년 동안 그 출현 기록을 살펴보니까 한 두 마리 정도가 제주도 연안에 표류돼서 떠밀려온 기록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그 참 독특하네요. 네. 큰 돌고래는 동해남해에만 살고 남방 큰 돌고래는 또 동해남해는 안 살고 제주도에만 살고 네.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모든 생물이 그렇지만 종별로 생태적 지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연안에서 보자면 남방 큰 돌고래는 제주도 따뜻한 바다의 아주 연안, 거의 한 5km 이내의 연안,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내의 연안에서만 서식하는 종이고요. 저 먼 바다, 깊은 바다가 아니고? 깊은 바다로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 가요? 이 돌고래들은 제주 연안에서 평생을 벗어나지 않고 얕은 수심에서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동해나 동해 남해에서 발견되는 큰 돌고래들은 좀 더 깊은 물을 좋아하고 계절에 따라 이동을 하죠. 즉 회유를 하는 그런 종들입니다. 예, 예. 그런 생태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주 연안에는 남방 큰 돌고래들이 정착해 있어서 상어가 다가오면 무리를 지어 쫓아낸다고 합니다. 덕분에 제주도 해녀들은 바다에서 물질하는 동안 상어를 만날 일이 없습니다. 1번 여기 바로 있다. 바로 1번 여기. 예, 제돌이. 바로 뒤.
똑똑하기는 남방 큰 돌고래가 더 똑똑한 겁니까? 두 종 다 똑똑하기로 유명하죠. 네. 특히 돌고래들은 뭐 사람들과의 워낙 친화력도 뛰어나고 고도로 사회화된 동물이라서 예. 다양한 이제 복잡다단한 행동을 많이 하는데 지능이 그래서 다른 동물보다는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잘 돌고래 종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프로그램 처음 시작하면서 제돌이 얘기를 꺼냈잖아요. 네. 돌고래 쇼를 이렇게 멋지게 펼칠 정도면 돌고래 가운데서도 특별히 좀 똑똑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남방 큰 돌고래가 더 똑똑하냐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네. 일단 학습 능력이 뛰어나죠. 뛰어나기도 하거니와 그렇게 수족관, 좁은 수족관에서 사육을 하려면 그런 환경에 대한 내성도 있어야 되겠죠. 네, 뛰어나야 되고 사람들과의 친밀도도 높아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특징이 그 남방 큰 돌고래가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수족관에서 많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아, 제가 그 박사님 말씀 듣고 이렇게 추정해 보니까 우리 동해나 남해에 사는 큰 돌고래는 아주 깊은 바다로까지 가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남방 큰 돌고래는 제주 가까운 바다에서만 산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족관에서도 그나마 견디는 거군요. 어찌 보면 그런 생태적 형태, 행동학적 특징이 오히려 이제 수족관에 사육되는 장점이 돼버렸죠. 그래 버린 거죠. 네. 적응은 한다고 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온 거죠. 그 수족관 안에서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참을 수 있는 내성을 또 가지고 있어서 네. 그래도 그 돌고래한테 몹쓸 짓인 거죠. 돌고래는 그 워낙 그 유형 능력이 뛰어나죠. 그래서 하루에 뭐 적게는 뭐 100km, 많게는 200km 정도 이렇게 유용하는 거는 돌아다녀야 되는데 근데 그 좁은 수조 안에 갇혀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제돌이가 방사된 게 몇 년도였죠? 제돌이는 2013년도에 방류가 됐죠. 그 방사가 됐었죠. 그래서 예. 그때 삼파리, 춘삼이 같은 다른 돌고래하고 같이 세 마리가 2014년도에 방사가 됐었고 또 2015년도에는 또 두 마리 태산이 복순이 두 마리가 또 방사됐었고 2017년 그리고 2022년 이렇게 총 8마리가 방사됐습니다. 네네. 전 제돌이 이름만 알았는데 보니까 삼파리, 춘삼이 뭐 이름이 아주 다양하네요. 저는 그런 이름, 돌고래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 이름 전부 다 그 수족관에서 붙인 이름이거든요. 불법으로 포획해서 사육하던 그 수족관에서 붙인 이름이라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래를 뭐 이렇게 뭐 그물에 그냥 혼획돼서 다른 물고기를 잡다가 그냥 고래가 잡혀가지고 뭐 고래 고기로 판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긴 했습니다만 살아있는 고래를 잡아가지고 수족관에서 훈련을 시킨다? 어떻게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고래를 포획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불법이죠. 네, 1986년 포경 모라토리엄이 그 시행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래를 잡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데 살아있건 죽이건 다, 네, 그죠? 다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수족관에서 고래를 치료하겠다라는 명목으로 치유? 네, 치료. 이제 다친 고래를 치료하겠다라는 명목으로 제주도 연안에 정치망이라는 그물이 있는데요. 예.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그 그물 안에서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 현장에서 바로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지 않고 그 돌고래들을 그 수족관으로 이송해서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네, 계속 그렇게 사육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치료는 안 하고 훈련을 시키고 그렇죠. 훈련시켜서 이제 돌고래 쇼에 이용을 하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치료라는 말이 맞지가 않죠. 그때는 뭐 충분히 건강한 개체들이었거든요. 방류를 해도 되는 개체들인데 현장에서 예. 방류하지 않고 수족관에서 사육을 했으니까요. 근데 전부 다 불법이었군요. 그러니까 그 그렇죠. 돌고래 쇼가. 네. 근데도 그냥 버젓이 그냥 행하고 있었던 거군요. 네.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고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인식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 뭐 수족관을 하셨던 그분들도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회적 문제 의식 없이. 네네. 예. 근데 우리 박사님께서도 제돌이 그 이거 이대로 둬선 안 된다라고 하는 운동에 함께 하셨던 거 아닙니까?
남방 큰 돌고래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붙이고. 부여하고 제주도 연안에만 서식하는 종이고 개체수가 그때 당시에 114마리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두면 계속 불법으로 포획이 되고 그물에 걸려서 죽고 이런 예. 일들이 계속 발생하면 남방 큰 돌고래의 개체수가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이다 그렇죠. 라는 논문을 썼었습니다. 그 논문을 통해서 이제 돌고래들을 이렇게 불법적으로 포획된 돌고래를 풀어줘야 된다. 풀어줘서 개체수가 늘어나는데 우리가 힘을 보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네, 네. 아까 뭐 2013년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8마리 모두? 네, 네. 그럼 지금은 이제 그렇게 수족관에 갇혀서 돌고래 쇼하면서 사육당하고 있는 남방 큰 돌고래가 없습니까, 국내에? 그 남방 큰 돌고래는 지금 없고. 그 큰 돌고 일본에서 수입된 큰 돌고래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쇼를 하는 데가 있어요? 네, 아직 있습니다. 이 수입된 개체들은 뭐 합법적으로 수입된기 때문에 다시 뭐 돌려보내기는 힘들고 그리고 방사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방사는 기본적으로 원래 서식하던 곳에 그렇죠. 방사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예, 일본에서 포획돼서 일본에서 훈련받고 하던 걸 수입했다. 네, 그렇죠. 그건 이제 동물원에서 외국에서 동물을 수입하듯이 그냥 그런 법적 개념으로 합법이 되는 거로군요. 네. 지금 또 이제 동물원법이 개정돼서 이제 그 외국에서 돌고래를 수입해서 이제 사육하는 것도 아주 힘들게 됐죠. 까다롭게 만들었어요. 네네. 그러나 아무튼 기존의 법을 통해서 해오고 있는 것이 있군요. 아직도. 네, 과거에 수입된 개체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제주 인근에는 몇 마리 정도 살고 있습니까? 제가 처음 조사했을 때 그 2008년에 약 120마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2008년 9년 이 무렵에 돌고래들이 많이 생포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 개체수가 매년 10마리씩 줄어들어서 2011년도에는 약 114마리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제돌이도 방류되고 뭐 태산이 복순이 이렇게 많이 성공적으로 원서식지에 정착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개체수가 조금씩 늘어나서 예. 지금 현재는 약 120마리 정도 남방큰돌고래 살고 그래도 있습니다. 몇 마리 안 늘어났군요. 돌고래가 사람처럼 그 재생산율이 낮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야지 최소 만 12세가 지나야지 첫 번째 번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매년 출산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출산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새끼를 출산할 때 한 마리씩 낳거든요. 한 마리밖에 안 낳죠. 네. 그래서 빨리 개체수가 늘어나기는 힘듭니다. 네, 네. 물속에서만 살 수 있는 포유류로는 고래밖에 없습니까? 듀공이나 매너티 같은 종도 있습니다. 있죠. 네. 뭐 물개라든지 바다사자, 물범은 물속에서 거의 대부분을 살지만 번식은 물밖에서도 살죠. 네, 물 밖으로 그렇죠. 나와서 번식을 하니까 그런 종도 있지만 물속에서만 사는 종은 고래라든지 매너티 듀공. 네네.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네. 네. 고래의 종류가 많아요? 고래는 전 세계 94종이 있습니다. 94종이 있는데 수영고래류가 한 15종류가 있고요. 예. 이빨고래가 79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류학적으로 수영고래류하고 이빨고래류로 나뉘게 되는데 뭐 수영고래류는 말 그대로 입안에 수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염이 아니고 그 영어로는 그 발린 플레이트라고 해서 딱딱한 케라틴질이 그 판이 여러 겹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모습인데요. 예. 이 수염을 가지고 물과 함께 뭐 작은 플랑크톤이라든지 어류떼를 물과 함께 입에 머금었다가 그 수염을 통해서 물만 밖으로 걸러내는 거죠. 걸러내서 먹이를 먹죠. 예, 입안에 남은 먹이만 이렇게 그렇죠. 먹는 그런 습성을 가진 수영고래류가 있고 이빨고래류는 말 그대로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물고기나 오징어를 한 마리씩 이렇게 잡아서 먹는 네. 그런 거죠. 참돌고래라든지 번고래라든지 뭐 그런 종들이 있죠. 수염고래는 그럼 이빨이 아예 없어요?
발생학적으로 보면 태아 시기에 이빨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이제 그 이빨은 아예 없고 수염만 있는 거죠. 네, 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빨이 없는 수염 고래가 고래의 크기로는 훨씬 더 크다라고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정확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지구상에서 존재했던 가장 큰 동물인 대왕고래. 대왕고래가 최대 체장이 32m 정도 되거든요. 32? 네, 와. 32m 정도 되는데 그 고래도 수영고래를 요속하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고래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고래가 혹등고래인데 혹등고래. 혹등고래도 수영고래를 요속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많은 수영고래 중에서 가장 크기가 작은 밍크고래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이빨이 있는 고래 중에 제일 포악한 게 범고래 아닙니까 혹시? 그렇죠. 범고래가 가장 해양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죠. 범고래는 심지어 자기보다 훨씬 큰 수영고래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포악한데 그 캘리포니아 연안에 귀신고래가 많이 있거든요. 귀신고래? 네. 귀신고래가 이제 남에서 북쪽으로 회유를 하는데 그 귀신고래를 여러 마리 그 범고래 떼들이 같이 막 쫓아서 새끼만 골라서 식사시킵니다. 맞아요, 맞아요. 식사를 시켜요. 그래서 새끼를 이제 죽이고 난 다음에 그냥 혓바닥만 조금 떼먹고 그냥 가버려요. 오호. 그 배가 고파서 사냥을 하는 게 아니고 장난으로? 놀이 일환이죠, 그게. 그렇게 뭐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포악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냥 깡패 집단들이네요. 그렇죠. 저도 그 다큐멘터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 그 범고래들이 정말 조직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말씀하신 귀신고래의 그 새끼들만 한쪽으로 몰고 뭐 해가지고 한꺼번에 뛰어올라서 또 어떻게 해서 물거품을 만들고 막 이거 맞죠? 제가 맞습니다. 본 거. 한꺼번에 뛰어서 물거품을 만든다는 게 결국은 이 새끼 고래가 물 밖으로 나와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숨을 못 쉬면 고래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물 밖으로 나와서 숨 쉬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못하면 익사합니다. 예. 예. 그렇게 죽인 다음에 그냥 떠나버리는 거죠. 참, 왜 그러는지는 밝혀졌나요? 그냥 추정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고래의 속마음은 알 수가 없으니까 예. 추정컨대 그냥 그냥 놀이 일종이다. 놀이이다. 네. 근데 뭐 우리가 인간의 관점에서 동물의 행동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예, 예. 그러면서 범고래는 고도로 사회화된 동물인데 그러면서 또 이제 사냥법도 배우고 그리고 다른 개체와 유대관계도 형성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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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범고래의 그 귀신고래 그 것뿐만 아니라 뭐 돌고래도 또 일반 고래도 물고기를 잡았다가 뱉었다가 막 이런 모습도 화면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네. 그건 뭡니까? 저도 그런 장면을 많이 관찰했는데 네. 그런 것도 다 놀이에요. 일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사회성을 더 고양시키고 하는데 제주도 남방 큰돌고래도 마찬가지로 그쪽에 넙치가 많거든요. 예. 넙치를 잡았다가 바로 먹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집어 던졌다가 떨어지면 다시 물고 또 다시 집어던지고 그런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또 날치도 많은데 날치를 일부러 이렇게 놀래킵니다. 그 날치가 물 밖으로 딱 튀어오르면 그 다시 물 속으로 낙하할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럼 딱 그 낙하가 예상되는 지점에 미리 가 있어요 돌고래들이. 그래서 떨어지면 또 다시 딱 놀래키면 또 날아가네. 날치가 또 날아가거든요. 계속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더라고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 네. 모습. 자기 죽은 새끼 등에 업고 다니던 것도 남방 큰돌고래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2020년에 그런 모습을 제주도 종달리아 바다에서 확인을 했는데 예. 그 이후로도 몇 차례가 있었고 그때 제가 관찰한 건 한 죽은 지 한 2주 정도 지나서 새끼 사체가 좀 부패되어 있었어요. 부패되어 있었는데도 어미가 그 새끼를 계속 숨을 쉬게끔 하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새끼 몸을 이제 주둥이로 들어올려서 물 밖으로 들어올려서 숨을 쉬게끔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봤는데 예. 그런 거 보면 이제
다른 남방큰돌고래 말고 다른 종들도 그런 행동을 많이 하고 그래요? 관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 학자들은 돌고래가 그 죽음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 다른 어류들은 그런 행동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돌고래가 지능이 높고 이제 사회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런 행동을 많이 하죠. 네. 고래보다는 돌고래가 지능이 더 높다. 맞습니까? 아,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지능이라면 돌고래가 더 높죠. 그죠? 네. 근데 왜 방금 인간의 관점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습 능력만 가지고 지능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거는 이제 인간의 기준이고 그렇지만 인간이 가지지 못하는 그런 뭐 후각이라든지 그리고 그 물속에서 그 음파를 통해서 앞에 있는 물체를 구분해 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건 인간이 없는 능력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능력들은 지능으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수많은 그런 능력 중에서 학습 능력만 보자면 네. 돌고래가 지능이 높다라고 할 수 있죠. 방금 표현하신 거 보니까 그러네요. 이 전 세계의 아주 먼 바다를 아주 멀리까지 돌아다니면서도 그 길을 매년 정확히 알고 있는 그런 고래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렇죠. 우린 그런 능력은 또 잘 모른다는 거죠. 네, 우리는 그렇게 매년 1년에 한 번씩 똑같은 장소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여름에는 캘리포니아에서 나타났다가 겨울이면 알래스카로 가는 귀신고래처럼 그렇게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고래들은 그 길을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걔들은 또 왜 그런데요? 그렇게 먼 바다를? 보통 많은 대형 고래류가 그런 1년 주기로 회유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고래가 새끼를 낳으려면 이제 따뜻한 바다에서 낳아야 돼요. 물이 차면 새끼가 견디기 힘드니까 이제 새끼는 따뜻한 수온이 높은 바다에서 출산을 하고 먹이는 따뜻한 바다에는 별로 없습니다. 아, 찬 바다에 먹이가 많죠. 네, 뭐 작은 뭐 정어리나 그 멸치대 같은 작은 소형 보어류 그리고 우리가 흔히 크릴이라고 하는 남바다 곤쟁이 그리고 요강류 같은 먹이들은 주로 고이도 찬 바다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년 주기로 먹이를 먹는 여름에는 고이도에 가 있고 예, 예. 번식을 위해서는 이제 겨울에는 이제 따뜻한 남쪽 바다로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포경이 전 세계적으로 금지가 된 게 몇 년도부터라고 하셨죠? 1986년부터입니다. 왜 그런 그 협정이 맺어지게 됐습니까? 국제포경위원회 IWC라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너무나도 많은 고래를 종에 상관없이 다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대왕고래라든지 북방 긴수형 고래 이런 종들이 대형 고래류 위주로 많이 개체 수가 급감을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대로 계속 고래를 잡다 보면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들은 더 이상 대형 고래들은 볼 수가 없다라는 위기 의식이 생겼죠. 네. 그래서 1986년 이후부터 포경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그 이후부터는 고래를 잡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 과거에는 우리 전 세계 바다에 고래가
훨씬 더 많았던 거죠, 지금보다. 훨씬 많았죠. 뭐 어떤 학자들은 그 대안고래의 경우에는 포경 이전, 아예 고래를 잡지 않았던 시절에 비해서 포경 이후에 개체수가 급감을 한 상태는 그 1%밖에 안 된다고. 전 그 원래의 개체수보다 예, 예. 1%밖에 안 되는 개체수만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최초로 포경 고래잡이가 시작된 건 언제라고 봅니까, 그러면? 그건 예, 우리나라 그 울산의 방구대 안각화에도 포경 기록이 남아있는데 뭐 신석기 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고래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스페인 바스크만 쪽 이나 노르웨이의 안각화에도 선사시대 때부터 고래를 잡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예, 예. 그렇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고래를 대량으로 잡기 시작한 거는 그 노르웨이에서 포경포가 발명이 됐습니다. 아. 스벤트 포엔이라는 사람이 포경포를 발견을 해서 포경포를 이용해서 고래를 빠르게 아주 효과적으로 잡게 됐죠. 대포예요, 대포? 예, 대포입니다. 그 대포를 이용해서 고래를 이제 대량으로 잡다 보니까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그게 19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었죠. 네, 네. 네, 그 이전에 뭐 또 뭐 양키 웨일링 저쪽에 그 모비딕이라는 모비딕.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설이 나왔던 시절에는 이제 작살로 그랬죠. 고래를 잡았지만 그때는 이제 많이 잡지 못했어요. 이제 그랬겠죠. 포경포가 나온 이후부터 이제 대량으로 잡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86년 이제는 안 되겠다. 그렇지만 지금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 협정에 동참하고 있는 건 또 아니라면서요? IWC 회원국이 있습니다. 약 한 80개국 좀 넘는데요. 그 회원국들은 IWC의 그 포경 모라토리엄을 준수해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도 회원국이라서 예, 그 고래를 못 잡도록 하고 있죠. 거기 가입 안 한 국가들은 지금도 그러면 그냥 버젓이 그 고래를 잡습니까? 네, 그 뭐 아이슬란드, 뭐 노르웨이 이런 국가들은 한때 IWC 회원국이었다가 탈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래를 잡고 있고 일본도 최근에 IWC를 탈퇴하고 이제 상업 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국제적으로 비난받지 않나요? 비난이 많죠. 국제적인 비난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 고래를 잡는 국가들은 이제 충분히 고래에 대한 자원량을 추정하고 그 고래의 개체 수가 감소하지 않는 선에서 고래를 이용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그렇군요. 네. 지금 멸종 위기까지는 아직은 아닌 겁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현재 상태로 봐서는. 지금 대형 고래류는 과거에 너무 개체수가 많이 감소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멸종 위기에 근접한 종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소형 고래류 중에 저쪽에 멕시코에 서식하고 있는 바키타라든지 뉴질랜드 연안의 마우이 돌고래 이런 종들은 오히려 이제 개체수가 급감을 해서 예, 예. 곧 멸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바키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멕시코에만 서식하고 있는데 바하 캘리포니아 그 아주 작은 지역에서만 살고 있는데 예. 개체수가 10마리에서 13마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미 남아있는 개체들이 죽으면 그 종 자체가 거죠. 사라져버리는 그렇죠. 겁니다. 이제 그 이유가 다 그 혼액 때문이거든요. 그물에 걸려서 많은 고래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곧 멸종에 이르게 될 바키타도 이제 혼액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크고요. 그 이름이 그 말이 혼액이지 의도적으로 잡는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도적으로 잡을 수는 있는데 좀 그럴 확률은 별로 없죠. 왜냐하면 그 고래는 이제 넓은 바다를 이동을 하는 동물인데 예. 그 넓은 바다에 모든 그물을 다 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바다에 부설된 그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 고래가 걸릴 확률도 그만큼 더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구에 고래가 탈출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면 이제 혼액이 되더라도 그물에 들어오더라도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이제 어획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빠져나갈 수 없게끔 만들어 놓거든요. 그물도 추가 비용이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이제 혼액도 더 많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고래가 혼액되는 게 1년에 몇 마리 정도씩이나 됩니까? 예전에는 그물에 걸려서 죽은 고래를 위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정확한 그 혼액 통계가 집계가 됐었죠. 예. 그때 당시는 한 3,000마리, 1년에 3,000마리 정도. 특히 서해나 남해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 상갱이의 혼액이 아주 많았습니다. 오. 그러다가 이제 상갱이도 그렇고 참돌고래, 뭐 낫돌고래 이런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견되고 혼액이 많은 종들이 그 해양생태계법에 의해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예, 예. 그 이후로는 혼액이 되더라도 위판이 불가능해졌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굳이 혼액이 된 고래를 육지까지 들고 오지가 않죠. 그냥 버려요? 그렇죠. 많이 버리고 들고 오더라도 이제 제대로 신고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확한 혼액 통계를 이제 구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죠. 네, 네. 그래도 지금도 버젓이 뭐 울산 이런 데 가면 고래고기 팔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총 35종의 고래가 있는데 예. 그 중에서 15종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 나머지 종이 또 있군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종들이고요. 밍크 고래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개체수가 충분히 있는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밍크 고래가 혼액이 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위판이 가능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밍크 고래 고기가 주로 유통이 되죠. 아, 모든 고래, 우리 한반도 주변에 서식하는 모든 고래가 보호종이 된 건 아니로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 큰 대왕고래의 경우 그 생태적 가치가 한 마리에 46억 원이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인 겁니까? 그 생태적 가치를 어떻게 측정한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모든 생명이 그렇지만 거대한 탄소 덩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양 생태계에서 표층에서 포집된 탄소 덩어리, 그러니까 그 즉 대왕고래, 큰 고래가 죽 고 나면 심해로 가라앉게 되겠죠. 예. 그러면 그 표층의 탄소를 심해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고래의 사체 주위로 하나의 작은 생태계가 구성 또 만들어져요. 그렇겠죠. 고래의 사체를 먹고 사는 뭐 새우나 그 작은 어류들이 이제 고래 사체 주위로 몰려들게 예. 되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데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생명 다양성 차원에서 보면 그 정도의 가치가 충분하죠. 아 그리고 특별히 다른 많은 어종도 있지만 고래는 지구 환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통용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고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산 자원은 아니죠.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보존해야 될 대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냐 하면 고래는 이게 우산종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해양 생태계 내에서 고래가 차지하는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죠. 고래를 보존하게 되면 그 하부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어류라든지 뭐 다양한 무척추 동물들을 포함해서 그 하부 생태계까지 다 건강하게 관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 예. 그게 우산종의 개념인데 만약에 동해에 고래가 사라지면 사라지게 된다면 동해의 생태계는 붕괴된다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제주도 남방큰돌고래가 더 이상 우리가 볼 수 없게 된다면 제주도 연안 생태계는 망가지게 된다는 뜻이고요. 망가진다, 변화한다 그런 거겠네요. 그 고래가 서해나 제주도에서 그렇게 왕성히 살면서 잡아먹던 그런 물고기들이 고래가 사라지면 너무 많아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또 너무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모르는 거고. 생태계는 그 생태계 내에 구성하고 있는 모든 종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 종이 사라지게 되면 다른 종의 개체수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고. 맞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게 고래의 존재겠죠. 해양 생태계의 최정점을 구성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고래의 존재죠. 네, 네. 그래서 우산을 썼다 하는 우산종이라고 그래서 부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이
고래 잡는 거, 그건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금지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잡고 있다. 또 혼획, 이것도 좀 걱정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 말고 해양 쓰레기 때문에 고래도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면서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해양 쓰레기 때문에 그 폐사한 사례가 몇 번 있었는데요. 제가 2011년도에 제주도 연안에 밀려온 그 뱀머리 돌고래를 부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부검을 해보니까 위하고 심의지장을 연결하는 그 유문부에 그 쓰레기가 딱 막혀 있는 겁니다. 뭐가 막 어떤 쓰레기든가요? 그게 비닐 뭉치였습니다. 그 비닐을 먹고 그게 이제 위 속에서 이렇게 뭉쳐지면서 그 음식이 소화가 돼서 이제 심의지장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구멍을 막고 있으니까 예, 예. 소화를 못 시킨 채로 이게 굶어 죽게 된 거예요. 예. 또 뭐 상경이 같은 거 부검해 보면 위 속에서 뭐 낚시 바늘이라든지 병뚜껑이라든지 이런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 연안에도 이제 시기적으로 그 쓰레기가 많이 밀려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보면 남방 큰 돌고래가 그 비닐봉지 같은 거를 장난감 삼아 갖고 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먹으면 또 이제 폐사로 이어질 수도 있죠. 바다에 떠다니는 비닐봉지 같은 거는 잘못하면 고기로 착각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죠. 이제 고기 형태하고 비슷하면 그걸 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물고기인 걸로 착각해서 먹기도 하고 네, 이거 물고기는 아니네? 하지만 왠지 둥둥 떠다니니까 갖고 놀다가 잘못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네, 뭐 돌고래도 그렇지만 특히 피해를 많이 보는 게 바다거북이죠. 바다거북. 바다거북은 해파리를 먹거든요. 해파리도 먹고 이제 해조류를 먹는데 그건 이제 해파리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비닐이. 그렇죠. 그래서 바다거북이 해파리로 오인하고 비닐을 먹어서 죽는 사례가 많습니다. 네. 요새 이 배 타고 이 돌고래들 구경 가는 관광 상품이 꽤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도 그 고래 돌고래들한테 아주 안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 고래 관광선은 이제 모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소음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돌고래는 수중에서 음파를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서로 음파로 의사소통.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소음이 항상 깔려 있으면 그 음파가 묻혀 버립니다. 그 배경 소음에 묻혀서 마스킹이라고 하는데 묻혀서 이제 의사소통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리고 돌고래들은 호기심이 왕성하거든요. 예, 예. 그 배가 다가가면 그 앞에 생기는 선수파라고 파도가 생기는데 그 파도를 타고 노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배가 가면 옆에서 같이 막 뛰고 하는 그런 모습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습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돌고래가 살기 위해서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노는데 에너지를 더 많이 써버리는 거죠. 네, 결국은 그게 돌고래의 재생산율, 그러니까 새끼를 낳는 데 투자돼야 될 에너지까지 노는 데 써서 개체 수가 증가하는데 악영향을 미치죠. 그러면 그런 그 돌고래 관광 상품도 좀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법적인 그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그 해양 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안에서 고래 관광도 어느 정도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뭐 몇 미터 가까이까지는 가지 말아라.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죠? 돌고래 그 무리를 만나면 이제 배는 무조건 멈춰야 됩니다. 스톱해야 네, 되고 멈춰야 되고 이제 그냥 관성으로만 그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엔진을 꺼라 이거죠. 네, 모터 소리 끄고, 안 나게. 네.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현장에서 누가 다 단속하는 거 아니니까. 네. 그리고 돌고래들은 배가 나타나면 호기심이 많아서 또 다가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 단속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 박사님은 어쩌다가 고래 박사가 되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냥 생물을 되게 좋아해서 그냥 막연하게 좀 생물학자가 되고 싶은 예. 생각 꿈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미 박사님의 그 우리나무 100가지라는 책도 예. 제가 아주 재밌게 예. 봤었고 또 그
그 담소를 연구하셨던 최기철 박사님의 그 뭐 우리 민물고기 100가지 이런 책들을 보면서 생물학자의 꿈을 좀 키웠었는데 예, 예. 고등학생 때 그 이제 그런 자료들이 그 생물학과 관련된 자료가 많이 없으니까 그때는 인터넷 사용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헌책방 가서 뭐 저널 지오그래픽 같은 그 외국 책들을 예. 많이 사서 봤습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거기에 그 코리안 그레이 웨일이라는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코리안 그레이 웨일? 예, 한국계 기신고래라는. 오, 그런 이름. 게 있어요? 네, 그런 게 내셔널 지오그래픽 책에 나오는 겁니다. 오. 저는 그때 너무 놀랐어요. 예. 그 제가 알고 있는 고래는 우리나라의 고래는 가끔씩 신문에 뭐 밍크 고래가 그물에 걸려서 그래요, 그래요. 뭐 몇백만 원에 거래가 됐다. 그런 정도의 기사였는데 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고래가 많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귀신 고래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고래가 많았나? 라는 네. 호기심이 그때 엄청 많이 예. 생겼었죠. 예. 그러면서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고래가 연구되고 있는지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죠. 네, 네. 그때 당시에 박구병 교수님이 쓰신 뭐 한반도 연애 포경사라는 책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그 뭐 고래잡이 역사도 보고 연구의 흐름 같은 것도 살펴보고 네. 그리고 이제 김장근 박사님 같이 이분은 이제 고래 연구소를 처음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고래 연구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도 고래를 한번 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해양생물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고래를 주제로 잡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한국계 귀신고래는 진짜 한국 우리나라 주변에만 사는 또 그런 귀신고래인가 보죠? 네 귀신고래는 크게 두 개의 개군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개군하고 한국계 개군 두 개의 개군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한국계 개군은 그 캄차카나 이제 살린 쪽에서 여름에 이렇게 먹이 활동을 하고 번식을 위해서 남하회유를 하게 되는데 예. 그중에 대부분이 우리나라 동해 연안을 따라서 겨울철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연안을 주해유로 삼다 보니까 이제 한국계 개군이다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네. 이제 그레이웨일 코리안 스탁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레이웨일 코리안 그레이웨일이라고도 부르고요. 네, 네.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 꿈이 있으시다면? 지금 우리나라에 35종의 고래가 있고 아직까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종들도 많은데요. 이런 종들을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서해에는 상갱이가 많고 예. 동해에는 밍크고래, 낫돌고래, 참돌고래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돌고래들을 이런 고래들을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우리나라의 35종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종들에 대한 생태적 특성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어서 예.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재미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양 생태계의 우산이 되는 종, 고래. 우리 관심을 갖고 함께 지켜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